혹시나 제가 거짓말인가? 여러분들 제피를 따다가 알맹이 한 100개 여가지고 커피에다 타자시고 있어. 커피에다. 빛나는 아침에 힘이 나. 화장빨도 엄청 잘 받아. 혈관을 때를 청소를 하고 루마티스 관절염에 최고입니다. 근데 지금 대기업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좀 부족해. 왜? 그쪽으로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입니다. 제피 많이 성공했어. 그냥 우리 엄마가 옛날에 돼지고기 소고기를 못 다지겠어. 50살 됐을까지 우리 엄마가 육고기를 못 다지는데 돼지 대가리 오고 개제피 오고 미역고 삶아 다닐 때 두드리가 안 오더라고. 그거 한 거고 옛날에 또 우리 할매가 내가 이빨 안 보다 보면은 제피을 삶아가 입에 가글을 하라고 보더라고. 입에 뭐 이래가지고 할매가 이러거든. 흉을 내는데 근데 싹 가라앉아. 그래서 그래서 차근을 해가지고 교수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제피을 지금 개발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손해를 갖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세를 시장 시세가 2만 5천 원 간다는 걸 3만 원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20일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끝나 제피도. 네. 근데 내가 저쪽을 숨을 때 제피 농가들 다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 그 제피 그것을 내가 나라농사 집 가서 돈을 내겠네. 고봉계는 그것을 뭐 선비가 힘든들 다 내셔. 선비가 뭐 150만 해서 그래서 저쪽에서 150만 해서 뭐. 응, 하루에 본 게 지금 한 6천에서 따더라고. 18만이야. 어지거지는 본 게 통장이 오늘 들어오는 걸. 이제 내한테 태서 다는 거라. 이거 돈을 지한테 주는 거 안 주는 거 지금 태서 다는 거라. 아니, 또 커피하는 사람 좀 되지. 근데 그 입에 24만원 또 들어왔더라고. 그런 게 아니면 지금 할매 좀 낮에 오후에 그 요양 보소 오기 전에 좀 같이 있어라 해도 죽지 않으면 살고 계속 다 빠는 거야. 재미는 나는가 봐. 재미 수입이 되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고 아까 여, 잠시 제가 이장님하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우리 강사님 오셔가지고 감 많이 달리는 거. 감 근데 저는 감을 있다 건장하고 싶지 않아요. 왜 건장하고 싶지 않냐면은 저 전라도 영암에 가면 금정이라는 명이 있습니다. 논에다 감을 심어 놔놓고 북을 쳐가지고 그따 감을 심어 놓는데 물을 갖다가 수시면 돼. 그러니까 감이 계속 예뻐. 서울 올라가면 퍽감이라 맛이 없어. 네. 우리가 이거 똑같은 감이라도 나는 지금도 아양감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저 진상 어찌 감이 있어요. 싹. 그 맛 없어. 근데 이걸 감을 지금 많이 안 먹습니다. 꽃감요. 인제는 많이 안 먹어. 제사를 지내나 뭐러나. 네, 그림 그려놓고 제사 지내시는데 그래서 제가 감 말랭이를 하라. 빼돼지 하라 이런 게 지금은 빼돼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그걸 제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 나 감보다는 저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먼 미래를 점쟁이 아니고 모른다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동네 두 번째로 산에다 불을 켜야 됐어. 근데 김정일이가 저놈 하동군에는 무슨 놈을 1년 지나면 아팠다 그리 많이 서냐고 놀랬어. 근데 우리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지만 지금 밤을 주산지가 공주를 뺏겼습니다. 근데 공주도 썩어 잡아져 지금. 늘어가고 감나무가. 제가 그래서 앞에 할 때 조생종을 많이 보급됐는데 감도 괜찮고 제피도 앞으로 괜찮을 거다. 예,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논문을 쓰면서 뭐 대학 교수들 서울대 교수도 그지 만나갖고 지금 순천대 교수를 한 만나는 게 사기꾼이 왔더라고. 이거 왔다 갔는데 본 게는 모목장사. 그 친구는 대대로 경상대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만들 게인데 단 하나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는 대가리는 나빠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피가 염증을 치료한다. 그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피가 앞으로 괜찮다. 제가 소득 보장을 들어요. 제가 수출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그 잘라내는까지 추출물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농협이 한계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농협에서 마음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일단 제비 시세는 앞으로 제가 정부에서 주도를 해 나가겠다. 그건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례고 거창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5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에 있는 친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출하는 이제 루트도 알아요, 얘가. 그건 아직 우리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에 제가 연구소에 좀 있다 보니까 그 기계를 가온 친구 보고, 그 알아봐라. 좀 시장 조사해라. 이어서 우리가 이거 만들어갖고, 세계적으로 앞으로 전파를 시키면서, 제피 이걸 보급하려고 있어요. 혹시나 지금 거짓말인가 한번 물어보죠. 저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험을 한번 보죠. 커피, 그 믹스 커피 뜨거운 물에, 제피 타서 알마요 봐. 목이 시원해. 제가 그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자시면은 몸에 염증, 병원에 열 번 간 거 한 번만 가면 돼. 나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 자, 이제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우리 직원들 소개했고. 근데 농업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 동네 출신, 이 동네 살긴데, 두고 볼게라. 알겠습니다. 이분은 절대 강소를 안 받습니다. 10,400만 이상을 지금 구독자가 모여있는 그런 방대한 그 에센스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을 총괄하게 됐냐면은, 농사를 강원도에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토지를 분석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 이런 분 같으면은 우리가 정말 농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뭐 감농사 없습니다만 해도 올해 감 달린 양도 적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말복지나 뭐 감을 물에 담가서 먹게 됐는데, 감이 자꾸 그 우리 갱촌에 집에 가니까 떨어진 걸 보고 감이 굉장히 커요. 야, 이 안타깝다. 올해 감도 적게 열렸는데 이걸 어떻게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박기현 대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제가 이러이러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대표님이 도움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니까 흔쾌히 와서 오늘 강의를 해주려 했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다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오늘이 아니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부득이 어저께 오늘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농사에 대해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많은 농법을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박기현 대표님의 농법을 들으시고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박기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방금 전에는 우리 마을에 출신이신 조합장님 그 마을의 그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장님의 그 밝은 그 생각과 합하면 우리가 작은 농사지만은 알차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지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농에서 이제는 소농으로 가는 시대로 이제 지금 접하고 있는데, 대농과 소농의 차이는 우리가 앞으로 소농이 모여서 대농의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고 소농의 기능성과 대농의 생산량, 이런 앞으로의 농업이 전환기에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이 지역을 제가 밖에서 마을회관 앞에서 이장님하고도 잠깐 아래위를 쭉 살펴보고, 여기 와서 제가 대봉농사 하나 잘 지어라 그랬다가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봄에는 어떤 열매를 따고 어떤 채소를 수확하고 가을에는 어떤 열매를 수확하고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도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 좀 전에 우리 조합장님이 우리 지역 산업으로서 제피를 활성화시킨다. 우리 남원의 초당 제피 들어가죠. 우리 경상도에서 제피 안 넣으면 그 간첩이죠. 그렇지. 네. 우리가 그 옛날에 과거에 애기 놓고 그 모유가 안 나면 돼지 족발에 그 제피여가지고 삶아 먹고, 뭐 그리고 신경통에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었을 때 좀 몸이 허약할 때 돼지 머리, 그 다음에 제피나무 겨울에 베다가 아니면 뭐 제피 열매 따다가 삶아 먹고
몸에 기운을 차리면은 그 우리 어른들이 많이 쓰던 그 향신료이자 뭐 거의 생화하고 가까운 또 약초라 그러면 약초고 몸에 인체에 상당히 좋은 그런 게 저놈이 또 벌판에 심으면 잘 죽어요. 맞아요. 벌판에 심으면 잘 죽어요. 이게 좀 저온성 작물이다. 그래서 조합장님이 우리 마을을 그렇게 보신 거는 우리가 마을의 뒷산이 크다. 산이 크고 이 산에서 과거에는 임산물이 가격이 비싸더나 지금은 임산물의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임산도 내려가고 산삼도 막 가격이 내려가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으로서는 제가 밖에서 그 이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대봉 하나 농사 잘 지간 우리가 좀 부족하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봉나무 약치고 뭐 농사 짓기도 불편할 거고 나이가 들면 산딸기 좀에 한 뭐 한 500평이나 300평 심어놓고 방금 조합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제피나무 좀 심어놓고 이렇게 매도 얼마나 소득을 내도 우리는 마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이 작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을 앞으로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조합에서는 늘은 좁은 마을이 농토가 적은 마을도 있고 앞에 불판에 가면 딸기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황금을 농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국토에 있는 어떤 작물도 장애와 비장애를 분류시켜서 소득을 늘리는 걸 계속 가르쳐줍니다. 강사로만 안 된다면 제가 마음 편히 가르쳐주는데 강사를 주면 조금 불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장님이 강사를 안 준다 그래서 좀 마음 편히 왔는데 이 농법을 제가 32년에 걸려서 개발했을 때 농업이 중심에서야 국민 먹거리가 만들어지는데 농업의 중심이 없더라. 그래서 식물이 먹고 사는 거,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사람은 동물에 속하고 식물은 뿌리의 영양과 지상부의 두 개가 발렸는데 이 행동을 알려야 된다. 이 마을에서 우리가 대봉을 가르쳐주는 것은 경제적 소득이 조그마한 마을에 득이 되겠죠. 하동에 저 많은 딸기는 겨울에 하우스에서 피눈물이 나요. 돈 빚을 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딸기는 나자빠지고 자빠지고 죽고 있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누구도 말을 안 가르쳐줘. 모르니까. 딸기는 숨을 덜 숨 날 숨 쉬고 덜 숨 날 숨 쓰는 게 잘 없어요. 그런데 대봉나무는 잎을 숨을 내뿜고 살아요. 그런데 딸기는 하우스나무 살짝 잘못되면 이놈이 그 다음날부터 아유 비실비실 가요. 왜? 숨을 덜 숨 날 숨 쓰기 때문에 이파리 내 숨구멍이 전혀 상처가 나버려요. 안에서. 그럼 보시다네.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먹지도 안 하고 딸기도 맛이 없어지고 이파리 다 죽고 뭐 티뻔이라 그러는데 갈증결핍 그건 거짓말이야. 숨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왜 숨을 잘못 썼냐. 겨울에는 온도가 낮고 대기 습이 없어요. 20% 딸기는 55% 습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55% 이상 돼야 되는데 20%고 습이 떨어지면 숨 쓰는 순간에 공기구멍이 전부 다 상처가 나버려. 숨을 못 쓰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 그게 하동에서 더 큰 소득의 전체에 되겠죠. 그럼 이 마을에는 또 어떻게 되냐. 대봉이 농사가 잘 돼야 일부 농가들이 수익이 늘어나겠죠. 대봉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입속에 설탕이 없어서 떨어졌어요. 입속에. 식물의 에너지는 설탕을 생산하고 탄수화물. 동물은 그 설탕 만드는 탄수화물을 얻어먹는 거예요. 뺏어먹고. 구조가. 그래서 비료를 잡게 되면 키가 크고 비료를 짓게 되면 이파리가 이슬을 맺고 이슬을 맺는 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거고 그 대봉이 떨어진 이유는 올해에는 장마가 집중호우에다가 비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잎에 있는 영양소가 많이 이동했어요. 이동했다는 잎이 얇아졌고 그럼 우리는 땅에 있는 걸 천천히 먹어야 요것만큼 맞아있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잎이 많이 영양 이동해서 빨리 먹고 없어진 것도 있고 그 잎 두께가 얇아졌다.
얇아지는 게 어떻게 키가 더 커버려요. 분양기가 많이 났지 실질적으로 전체 생산량은 아니라는 거죠. 네. 봄에 감이 열 때는 잎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럼 잎의 크기는 감의 세포량에 해당하고 가을에 크겠다는 양이고 그 다음에 두께가 유지되어야만 뿌리가 영양을 먹고 다시 가져올 건데 잎이 얇아지면 돼요. 그래서 이 감에 지금 영양소가 채울 영양소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떨어져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뭐랬냐? 생감도 떨어지고 익은감도 떨어지고 이 말 하죠. 지금도 있는데요. 네, 그 말은 우리가 그 전에 비료량을 이것만큼 줘야 되는 비료량이 없어서 떨어진다. 비료량이. 그 비료량 부족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갖다 우리는 마치 원망을 하고 있겠죠. 예. 네. 그리고 비료를 먹고 그 양 수치가 맞으면 안 떨려요. 그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역에 쓸 수 있는 걸 프로그램을 짜낸 거죠.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체가 쓸 수 있고 하우스 딸기가 쓸 수 있고 고추가 쓸 수 있는 걸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죠. 그거는 계절마다 비료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이 작물을 이 사계절 원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자 12월 31일 겨울이 겨울은 맞으나 제일 추운 날짜는 아니에요. 6월 30일은 여름은 맞으나 제일 더운 날짜 아니에요. 9월 30일은 가을이긴 하나 가을의 중심은 아니다. 그래서 3월 31일은 봄이긴 하나 봄은 중심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계절의 축을 만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드셔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봄은 어디에 있고 겨울은 어디에 있고 여름은 어디에 있고 이 내용 축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고추 농사 달려 있었고 하우스 딸기 달려 있었고 그게 식물 행동만 조금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2달을 표시하면 작물이 자라는 계절이 나와요. 그럼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10월달, 11월달 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비료를 제일 많이 먹을 때는 언제냐? 겨울이에요. 1월 15일이 제일 추워요. 1월 15일이 제일 추운 때 딸기 하우스에서 비료 제일 많이 먹어요. 근데 딸기에서 비료 조금 주고 농사 안 되는 거죠? 원인은 딸기가 잘못됐을 때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잎에 숨구멍이 상처가 나가 행동이 잘못된 걸 마치 비료를 잘못 줘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거든요. 겨울에 비료는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되냐? 2.7의 비료량을 줘야 돼. 먹고 나면. 그럼 2.7이 되려면 그럼 하우스 딸기가 4.0을 줘야 돼. 4.0은 이 시를 주는 사람이 대한민국 없어요. 그래서 딸기 7개, 8개밖에 못 따는데 황금을 놓고 해서 딸기를 몇 개 따게 하느냐. 1화방에서 35개 따게 되거든요. 7, 8개에서 따는 걸 갖다가 35개 따게 되면 최소한 3배에서 5배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의 여름에 왔을 때 비료는 또 얼마를 먹느냐. 1.8밖에 안 먹어요. 왜 그러냐. 더우니까. 낮에 흡수 시간이 많아서 비료량이 적어야 돼. 그런데 우리 지금 대봉밭에 가보면 비료가 얼마 있냐? 0.3, 0.5밖에 없어요. 그럼 비료를 적게 먹으니까 잎 두께가 얇아서 떨어진다. 떨어지는 주원인은 더워서 떨어져요. 더워서. 더워서 떨어지는 게 호흡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잎이 노랗게 떨어지긴 하고. 위에 있는 잎이 떨어지냐? 아래에 떨어지냐? 아래 잎이 떨어져요. 아래 잎은 뿌리를 얕게 박았고 위에 있는 뿌리를 깊게 박았거든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 재배할 때는 겨울에는 비료를 많이 먹는다. 하우스에. 왜? 일조량이 짧아서 호흡해서 비료 가지고 오는 시간이 짧아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사용하는 시간은 같아요. 24시간 같으니까. 그럼 여름에는 흡수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낮게 많은 시간에 먹고 겨울에는 많게 짧게 먹고 그래서 겨울이나 겨울에 비료를 더 줘서 하우스 그늘을 찌워서 더 비료를 많이 먹일 수 있다고
역발상을 해서 강의한 적이 3년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못 알아들어요. 저렇게 발전한 농법을. 그래서 겨울에 비료가 봄에 나왔으면 봄하고 여름, 봄하고 가을에 비료가 나와야 돼요. 이 말은 가을은 10월 15일이 이게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고 봄의 중심은 4월 15일에 봄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각 계절은 두 달씩 돼 있어요. 계절의 추에서 두 달. 그럼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겨울이에요. 두 달. 전후 한 달. 그러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 여름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럼 이제 시원하죠? 바뀌었죠? 여름인데 엊그제부터 밤에 추워요.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렇게 축을 나눠놓으면 우리가 농업에서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토양의 수분은 35에서 45%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전국토의 기준을 딱 만들어야 돼요. 수분은 35에서 45%. 비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 베이타를 맞추면 어느 작물이든지 이슬을 안 맺고, 이슬을 맺는 거는 딸기 생산이 적고, 이슬을 맺으면 고추가 키가 크고, 고추가 키우면 크면 비료가 작아서 고추가 안 달려요. 근데 고추가 키가 크면 우리 비료 많이 줬다 그러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비료를 작게 줘서 키가, 배워먹어서 키가 크는 거지. 어떻게 비료 많이 먹는 게 키가 커요, 식물은. 식물은 비료를 적정량이 정량을 요 기준까지 먹으면 키가 안 자르고 있어요. 이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 우리나라는 생산량이 감소하고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는 거죠. 경제 손실. 그래서 그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대한민국 전국토를 돌면서 흙을 만져보고 땅을 밟아보고 식물에서 다 체크해서 그 기준값을 찾아내고 여기다 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사계절 이식값을. 하우스에서는 봄, 가을에 이식값을 2.1을 담아야 돼요. 비료라면 땅에 딱 꽂았어. 측정기. 이건 농업의 과학이겠죠. 측정기를 꽂아서 비료량을 찾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고 손에다가 샌들을 잡고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5초 안에 모든 해답을 줘. 편해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측정치가 어떻게 나냐. 수분이 55.1%의 이시가 1.17이라는 게 비료 전기 전도에 나왔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돼요. 그럼 1.17이라는 게 이렇게 적죠. 그럼 여름에 비료량보다 적은 전기가 흐른다. 비료를 더 줘서 전극을 더 늘려야 되겠죠. 고추밭에 이거보다 비료가 더 많으면 고추가 안 식어 달려요. 황금을 놓고 고추는 노지 고추를 심었을 때 고추가 달린데 손을 갖다 찌르면 손이 안 들어가요. 왜? 고추가 많이 열어서 손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고추를 못 따요. 고추를 딸 수 없으면 열어버려요. 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고추가 죽고 살고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이 측정기 하나로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결국 봄, 여름, 봄하고 가을에 비료량은 2.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노지에 노지 재배에서는 2.5라는 게 비료량이 나와요. 그럼 요 데이터를 보면 여름엔 줄어들었다 가을에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종에 재배되는 걸 하나의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기준값을 설정해낸 거죠.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초이론을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면 농업에 누구든지 소통이 빠르고 작물의 에너지 흐름이 빨라요. 과학영농의 기초이론을 만드는 거죠. 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강사들이 우리나라에 말을 할 때
시작은 알려주는데 결과를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주냐? 하우스 딸기 강의는 많이 해요. 희망을 줬지 결과에 돈 버린 결과는 못 만들어내요. 고추를 심으라 그랬는데 고추 결과가 없어요. 대봉을 나무를 감은 했는데 대봉이 못 따겠죠. 우리 조합장님 앞에 영암에 대봉을 많이 심었다 그랬는데 우리 영암에 한금을 놓고 강의 농장에서 어제 전화 와가지고 대표님 고맙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대봉 우리 거만 팔렸다. 대봉이 시키는 대로 올해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담대 작업하고 비 오고 난 뒤에 하고 연면시비하고 비로 조락한데 비로 줬대는 우리 강은 하나도 안 떨어져갖고 대봉이 바글바글 붙어있대. 장사가 상인이 매일 와서 귀찮아서 팔아봐. 자꾸 팔으라고 오니까 다 떨어지고 어때? 왜 떨어졌을까요? 비료를 지켜줘서 잎 두께가 얇아서 떨어진 거예요. 식물은 상록수. 상록수는 잎에다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상록과수, 유자, 밀감, 상록과수, 비파, 몇 종류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잎이 안 떨어지겠죠. 걔네들은 잎에다 가지고 있어. 그럼 나무로 촉질해 보면 딱딱해요. 왜? 얘네들은 이동 통로를 쓰지 나무에 저장을 안 하기 때문에 나무가 단단해요. 성질이. 근데 제주도 밀감나무 잎하고 시뻘겋게 톱을 갖다 대면 어때? 안 잘리겠나? 절대 안 잘립니다. 톱이 튕겨 나와요. 이파리 영향이 있으면 되죠. 이파리 살쪄고. 근데 우리가 대봉나무가 어디에 영향돼요? 가을에는 단풍들이가 몸에 가지고 있어 안 죽어요. 뭐 때문에? 설탕 때문에. 탄산. 설탕이 없는 나무들은 잎이 얇아지고 살이 안 쪄요. 얇아져요. 그럼 뿌리가 뭘과 설탕을 만드냐? 요소가 설탕을 만드냐? 우리는 이 비료 중에서 질소는 저온, 시원한 비료예요. 근데 가리는 고온이 돼. 겨울에는 많이 필요하겠지만 여름엔 얘를 줬다는 다 떨어져요. 가리가 많은 거는 뭐에 또 있냐면 퇴비에서 가리가 많아요. 퇴비. 그 퇴비를 갖다 봄에 주면 잘 떨어져요. 퇴비를 주고 싶으면 가을에 주고 미리 짜간 물을 빼야 돼. 짠 물을 빼야 돼. 그런데 이 퇴비를 봄에 주면 대봉이 자라져요. 왜? 첫 이파리, 두 번째 이파리 지나고 세 번째 이파리 오기가 있어요. 오미 들어요. 왜? 뿌리가 뻗어 나올 때 첫 뿌리가 나와가지고 비로 먹을 때 뭐가 나온 퇴비 국물이 나와 있거든요. 늦게 퇴비를 주면 그럼 여기 오그러져요. 그럼 닭똥을 주면 또 어떠냐? 가리가 더 많아요. 그 우분이 그나마 소금이 적어요. 가리 성분. 근데 우분도 우분이 한우냐 저소냐 따라서 또 달라요. 이놈. 그래서 우분이 소금기가 제일 대한 것 제가 퇴비 중에 1등이다. 돈분이 2등이다. 개분은 3등이다. 염소똥 주다가 농사 망쳐버려. 왜? 요놈 새끼가 물을 안 믿고 저것도 작은 오줌을 누가고 염소똥 주가지고 농사 잘 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이제 얘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가리는 꼭 필요한 영양소다. 대사대가 이동이 빨라서. 좋은 건데 이런 단점도 있다. 그리고 잎이 노리끼라이 되고 실줄이 노랗고 그거는 다 가리 성분을 나타내는 거고 잎은 두껍고 부드러우려면 질소를 먹으면 뭐가 되냐? 요놈을 먹으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요. 요 단백질은 또 뭐가 잎으로 가면 설탕을 만들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만들면 탄수화물 양만큼 얘들 잎은 물을 가질 수 있다. 물, 수분. 우리 칠판이 이장님 많이 쓴 칠판이에요. 공부를 많이 칠판. 다른 칠판이가 먹이 먹어 안 닦이거든요. 그러면 저기 저 질문이에요. 퇴비를 우리 주로 저기 감나무에 저기 퇴비를 갖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봄에 안 하고 가을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가을에 하는 게 좋다. 가을에 하는 게요? 예. 오늘따라 좀 하는 게 좋습니까? 뭐 가을하고 좀 일찍 뒤에서 그래 좀 짜본 물이 빠지도록 소금이 좀 빠지도록 예. 소금이 여기에서 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봄에 하거든요. 봄에 하면 밤밭에 가보면 예. 이파리가 첫 번째 작은 게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더 조금 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파리가 오그라지가 있을 거예요. 양방하게. 그럼 올 봄에 했다면 올 가을에 해도 됩니까? 그렇죠. 그 대비를 주는 거는 좋은 거다. 그러나 요게 행동행동 가보면 올해는 특히 겨울 봄비가 안 오다가 고시기 타이밍 맞게 와버리면 잎이 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탄수화물 양만큼 잎이 수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의 수분도 역시 동일하다 성태.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들어야만이 몸에 물을 많이 가지고 해서 겨울에 안 말라진다는 거죠. 가을에 단풍이 안 난다면 몸에 수분이 없어요. 그래서 탄수가 되겠지. 그래서 밤나무 많이 읽어나니까 겨울 죽어버려. 밤나무가 죽은 원인은 가을에 많이 달려가지고 밤을 익히고 난 다음에 단풍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밤은 봄에 가보고 이파리 길이가 25cm 한 30cm 안 되면 가지를 몇 개 베줘야 돼요. 5월달에 가서. 그러면 뿌리가 일을 많이 해가 가지가 지상도 작은 잎이 두꺼워서 그 밤을 익히고 장이 없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봄에 가보면 밤나무가 이파리가 요만하고 밤이 많이 했는데 그냥 더워버리거든. 그 해는 잘 따먹겠죠. 겨울에 밤 따고 단풍이 안 들어서 죽어요. 나무에 비료를 많이 주가지고 죽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밤나무. 그렇죠. 비료 밤나무 비료 많이 주고 죽은 경우는 없고 작게 주고 죽은 거죠. 비료를 많이 주고 죽지.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줬던 게 죽을 만큼 줘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1년에 비료 한 2,000포밖에 안 잡았거든요. 2,000포 실락하면 비료 향 많아요. 밤나무는 주당 줘야 될 게 내나무에 요소 한 포씩 줘야 되거든요. 내나무에 요소 한 포 줬습니까? 그럼 민년생을 줘야 돼요. 민년생 나무에다가 그 내나무에 한 포씩 줘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한 3만 평에 단감나무 요만큼 것부터 요만큼까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비료주면 감이 커야 되고 비료주면 밤이 커야 되잖아요. 안 커요. 밤이 감이 큰 것 같으면 비료주면 전부 커야 돼요. 절대 말이 안 돼요. 한 번 결정하기 때문에 얘들은 여기에서 비료값을 맞춰줬지만 비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안 가르쳐줘요. 나무한테. 그 말은 전년도에 단풍이 들어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잎이 커질 건데 잎이 태어나기만 했지 커지질 않아요. 왜 안 커지냐? 이게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을 못 하거든요. 살다가 보면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황금을 놓고 개발할 때 제일 어려운 단감에서 개발했거든요. 감이 어려워요. 왜? 요 땀만 게 크다가 보면 가을이 되면 똥구멍이 들려버리고 홍시가 되고 그 말은 꽃 핀 자리에 잎이 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연매실에서 잎을 키워줘 버리면 과일 세포량이 늘어나서 가을에 똥구멍이 안 들려요. 우리 대봉이 똥구멍이 들리잖아요. 똥구멍이 들린 이유는 꽃 핀 자리에 잎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질소 부족으로서 잎 두께가 얇아서 가리 가다 현상으로서 과일이 색깔이 노릇하게 나요. 대가리가 볼 붙으면 떨어져 버려요. 8월 말까지도 떨어지죠. 어떨 때는 9월 초까지 떨어져요. 떨어지는 주 원인이 뭐냐? 잎 두께가 얇아서 떨어진다. 그 말은 몸에 함수량, 수분이 적다는 거죠. 수분이 적는 원인은 요거예요. 질소가 소화를 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돼서 요게 잎으로 가서 탄수화물, 강합성하면 탄수화물을 받게, 설탕을 받게. 그 설탕은 물을 가질 수 있어요. 잎이 두껍고 부드러워요. 그 잎. 예. 우리 이렇게 얘기한 게, 실제 얘를 안 하고 물을 보고 있는데, 그냥 안 하면 막아가지고, 그 안에 누가 있으려고요.
섬에 갔다 나간다 했나지 뭐 비료 형수 해야 되지 무슨 과원 위에 뭐라고 둘이 뭐라 그러 예 제일 쉽다 뭐 마지막 가서 가르치자 그거는 네. 마지막 가서 이제 가르치자 그거는 이게 마지막 가서 가르치려고 마지막 가서 조금 더 있으면 가르치겠네 몇 가지 아닙니다 이파리가 커야 감이 넓어진다 이파리가 커야 이파리가 커야 세포량이 많다 가을이 큰 감이 된다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넓이로 크는 종류는 딸기하고 감하고 두 가지다 사과배는 길이 방향으로 크고 매실도 길이 방향으로 크고 그런데 넓이 방향으로 크는 것은 감하고 딸기다 하우스 딸기 됐건 산 딸기 됐건 복근 자리가 동일하다 그거는 꽃핀 자리 잎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꽃핀 자리 잎을 키우려고 그러면 행동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리의 영향을 먹으니까 크더라 먹고 크고 먹고 크고 얘가 봄에 며칠 안 가요 비가 안 오면 7일간 비가 오면 3일 가요 그 시기에 동작을 일으키줘야 감이 큰다는 결론이 여기 있어요 요거 하나 찾아내자고 제가 32년 세월 걸렸어요 비료를 주면 어떻게 되냐? 요 동작을 안 일으키고 비료를 줘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파리는 깨끗한 게 뿌리 뻗어가 늦게 먹으면 도장기만 다 크지 과일하고 무관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연구가 끝났으니까 중간에 봄에 얼었다가 녹을 때 땅이 이만큼 솟아 있잖아요. 그때 비료를 갖다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21-복합비료를 내 나무에도 한 포씩 줬어요. 3만 평 감나무에 2천 포를 끊어가 줬어요. 가을에는 감이 이만하게 되죠? 가을에는 감이 요만해요. 왜? 봄에 이 파리를 키우지 않았으니까 뿌리가 안 뻗었으니까 비료를 늦게 먹겠죠. 그럼 비료를 늦게 먹는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란 거죠. 그래서 이제 비료를 용이 비료를 21-복합비료 줬을 때 감이 적으니까 요즘은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소를 2000포를 끊어가 내 나무에 한 번씩 떠줬어요. 그 작년에 잘못해서 올게는 안 믿어. 나무 요만한 거 두 놈에다가 한 40년 넘게 된 놈에다가 한 포를 탁 끌어가지고 두 놈을 갈라줘봤어. 비료 한 나무에 요소 10kg 뿌리는 게 좀 어렵더만요. 죽을까 싶어서 나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나 말기나 두 나무에다 요소를 10kg 줬어. 그것 또한 역시 감이 적더라. 그래서 또 시간이 또 가. 몇 년 뒤에 다시 개발해낸 게 이파리를 먼저 키워주고 잎을 살을 찌워야 뿌리가 나오구나. 요거 찾아 시기가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방금 하는 부분. 잎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밤이 안 크고 잎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봉이 적은 거예요. 세포랑은 못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동작이 뿌리 자기 스스로 했을 때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면 시비를 했을 때 바뀌더라. 그래서 황금화농법을 4대 공식을 개발해냈어요. 식물의 공식을. 그래서 감의 가지가 이렇게 휘어지는 게 좋더라. 근데 요것을 보면 힘이 있으면 가지가 더 넣어요. 근데 여기에 꽃핀 자리에 감이 여는 자리에 잎은 요거는 15cm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파리는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25cm 25cm가 됐을 때 제일 좋다. 1등. 그래서 등수를 매긴 거예요. 1등.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꽃핀 자리가 이거 잎이 여기가 여기까지가 10cm가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 이파리가 얼마나 오냐. 20cm가 나오더라. 그럼 요 감은
과일이 크고 형태가 아니고 요거는 코가 났고 약간 이거는 넓이가 작고 볼록하게 크더라. 대봉 넓이가 작고 빵빵하게 약간 위로 큰 거, 위로 좀 큰 거. 꽃받침이 작더라. 밑이, 요 밑이 작더라. 그리고 이 파리는 동일하게 여기가 15cm가 되고 여기가 25cm가 돼도 요거는 봄에만 좋았다가 말았으니까 작더라. 과일이 요 역시 작더라. 이파리 가지고 일자로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파리가 8cm, 여기는 16cm. 그럼 요거는 아주 작은 과일이 나오더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공식을 개발해냈어, 식물을. 그럼 요거를 갖다가 몇 가지 개발했냐? 요거 개발하고 딸기는 이파리가 몇 cm 돼야 된다? 고추는 몇 cm 돼야 된다? 애호박은 몇 cm 돼야 된다? 오이는 몇 cm 돼야 된다? 수박은 몇 cm 돼야 된다? 이파리 cm에 따라서 과실의 크기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왜? 세포량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봄에 초기 연면실을 두고 잎을 키워서 세포량을 늘려서 그 뿌리를 뻗쳐서 만들게 만들어요. 왜? 식물은 잎에서 내려가야만이 뿌리가 활동하더라. 그래서 뿌리는 처음에 뿌리 눈에서 긴 뿌리만 나오더라. 그래서 잎에서 영양이 내려가야 비료를 먹더라. 그 빨리 먹어야 감이 크는데 늦게 먹으니까 감농사가 안 되더라. 감농사가 도장지만 쭉쭉 뻗어버리고 과일이 잘더라. 그래서 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면시비를 5월 며칠까지 했을 때는 과일이 어떤 모양을 바뀌고 그걸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봉농사를 잘 지으려면 초기에 비료량이 얼마에 되는 거 2.5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여름에 1.8이 돼 가을에 올라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봄에 영양제 쓸 때 여기에 같이 설탕도 써줘라. 비료가 2.7이다 1.8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측정한 나와요. 비료를 줬을 때 땅에 꽂으면 기계를 봤을 때 얘를 꽂으면 딱 측정이 돼요. 하우스 딸기밭에도 측정이 되고 고구마밭에도 측정이 다 됩니다. 네, 측정이 되는데 제가 네. 하는 요지는 성분은 별개입니다. 성분은 별개다. 그래서 우리가 농작업 전에 겨울에 토양 분석해라. 기술 캠페인. 토양 분석에서 그 성분량을 맞춰라. 그게 1차적인 거다. 성분은 그 어디에서 성분을 따지냐. 비료 주는 자리에 거부지게 걷어내고 흙을 직각을 떠내고 그 다음 흙을 요래 바로 떠가야 돼. 위에 걷어내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섞으면 안 된다. 흙을 섞으면 안 된다. 왜 섞었냐? 옛날에 논 쓰레기를 할 때 방법이에요, 그거는. 흙을 뜰 때, 실을 채취할 때. 좋은 자리, 적당한 자리, 나쁜 자리, 이 세 가지를 하든지 그래야 되지. 흙을 여러 군데 섞어 오락하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배울 때 배우는 그 방법을 그냥 쓰고 있어요. 몇십 년 전에. 잘못된 거예요. 일본에서 내는 그 방법을 하고 있어요. 논 네 군데 떠가지고 섞어 오락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그 방법입니다. 매뉴얼을 배울 때 지금은 우리가 가수원에 땅이 이동 안 하죠. 내놔 그 자리. 그럼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감나무가 잘 크는 놈이 비료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왜? 뿌리 활동을 많이 먹고 없으니까. 잘 감이 잘 열고 하는 나무 비료를 더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 자라는 감나무에서 비료를 더 많이 주고 있어요. 그거 어려 죽어버려요. 왜? 못 먹고 있다가 봄에 못 먹고 있다가 가을에 늦가서 보면 도장기가 지나고 단풍이 안 들어요. 어려 죽어버려요. 그래서 비료를 먹게 만들고 잎이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런 공식과 연면시비법을 찾아냅니다. 봄에는 절대적이다. 그래 잎의 크기가 두께가 이제 경운기 돌릴 때 코 잡고 돌리잖아요. 코 잡고 돌리기. 연면시비는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유튜브 보이소. 세시한 거는 좀 유튜브 보이소. 큰 것만 이렇게 짧게 해야 되지 그 세시한 것까지는 하기는 좀 부족하다. 시간. 유튜브 영상이 한 3,600개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려면 별로 잘 안 됩니다.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황금을 놓고 치고 한칸 띄우고 단감을 치면 다 나옵니다. 단감을 치면 단감이나 대공이나 같은 놈이니까 예, 유튜브에서 검색을 황금을 놓고 치고 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잎이 행동하는 데는 비료를 줬는데 비료를 먹을 거냐 못 먹을 거냐 비료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도장작을 하고 감이 잡고 흘렀던 원인 이거예요. 봄순이 먼저 발달을 시켰더라면 그 비료를 먹고 잎이 두꺼워져서 뿌리가 먼저 만들어서 감을 키우고 될 건데 우리는 잎에다가 영양을 안 주니까 뿌리가 늦게 나와버렸어요. 감이 여른 가지에 잎의 크기가 결정되고 난 뒤에 뿌리가 뻗어서 비료 먹는 거죠. 그래서 감이 작아져요. 그래서 봄에 동작을 잘 일으켜놔야만이 경기 코 잡고 돌리는 것처럼 그 다음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에다가 오일을 많이 넣으면 경기 잘 안 되죠. 고장 났거든요. 기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경기 세게 돌리면 오일 없으면 또 안 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동작의 철체적인 동작은 잎을 키우고 두껍게 해서 뿌리가 뻗어야 된다. 뿌리는 지상부의 영향에 내려가야 뿌리가 뻗는다. 뭐가 내려가야? 설탕물이 내려가야 돼. 그래서 연매실일 때 설탕물이 쓰면 참 좋아요. 그런데 가을에 쓰면 나빠요. 왜? 과일이 큰데 설탕이 맺히면 얼룩이 지고 그게 잘못되면 볼록하게 홍시가 돼요. 그래서 가을에는 설탕을 쓰지 마라. 7월 15일 이후에는 설탕을 쓰지 마라. 그 7월 15일 이후에 설탕을 쓰라. 어떤 작물이든 설탕을 쓰면 좋아요. 하우스 딸기도 맛있고 단단하고 설탕이 있으면 병도 안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영양하고 비례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봄에 동작을 잘 일으키면 비료빨을 반다. 잘해요. 그러면 이파리가 오므려져 있는 건 비료가 없다. 펴져 있는 건 비료가 있다. 그런데 그늘에 있는 걸 보고 펴져 있다 가면 안 돼. 이거는 그늘에 있으니까 햇빛 보려고 피한 거지. 비료가 많아서 피한 거 아니에요. 살이 찐 거는 두껍고 부드럽다. 힘줄이 노랗다. 힘줄이 너무 노란 거는 가리가 많아서 잎이 딱딱해져요. 가리는 뭐예요? TBS도 오고 복합비료에서 온다. 그럼 우리는 21-17 비료를 주면 감농사가 잘 안 된다. 이거. 망한다. 왜 망하느냐? 요 놈들이 많아져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21-2 복합비료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짐승은 많다. 요 다 뻥이에요. 요 놈이 가스가 30% 없어져요. 비료가스가 나오죠? 고추밭에 골마가 심어 나오면 바로 숙목고추 죽어버려. 누가 나오냐? 요 놈의 질소가스가 나와요. 그 30%에요. 그러면 21에서 30%를 빼보면 14.7로 바뀌어요. 요놈은 21-2 아니고 14.7이에요. 14.7에 17, 17을 비료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걸요. 21에 17, 17은 저거는 가스형이 아니고 수도형, 수도형. 가스에 쓰면 망한다. 망하지, 그렇지. 작게 비료가 되겠어. 30으로 만들어 놨는데 가스로는 안 되지. 그렇지, 30-2 줘라. 앞에 대가리가 30-10에 8이라 하는 맹품처럼 돼. 요새 그 점점 나오잖아요. 좋은 비료다.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질소량이 많은 게 요 이상 되는 게 잘 없어요. 맹품 300 논에 쓰는 비료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소 알갱이 9개에 1개가 코팅백이 들어있어요. 요소 1개가. 근데 코팅 전용 아닙니다. 이제. 그 전용이어서 그래요? 아니요. 논에서는 비료예요. 아, 논에 전용은 그렇다 치고. 네. 가수 전용은 요새 지금 가수 전용으로 해서 나오는 비료가 그건 무슨 많잖아요. 그건 무슨 뭐 망합니다. 와. 질소가 적어서. 적어서요? 네, 그렇죠. 네. 주는 순간에 우리가 감이 떨어져 버려요. 더워서. 요 조금 있는 질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가리예요. 플러스 전극의 비료들이거든요. 요것들은 쫙 달라고 잘 안 떨어져요. 요소는 땅에 가면 붙을 데가 없어요. 마이너스 전극이 돼가.
우리가 퇴비 썩은 거, 부드러운 땅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땅, 부드러운 땅, 알갱이 아주 작은 거기에 달라붙어요. 요소비료는. 요소비료는 참 필요한 건데 땅에 가서 붙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안 붙어가 떠돌아다니니까 아무놈이나 빠져먹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우리가 주름주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가리가 많이 남아있으면 더워서 대봉이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떨어진 원인이 뭐가 작아서? 질소가 작아서. 질소를 먹고 만들어야만이 비료가 잎이 두꺼워지는데 가리 먹고 이파리는 절대 안 두꺼워집니다. 용성인비 주워 이파리가 두꺼워지 택도 없어요. 안 된다. 뭐가? 요소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요소 비료를 너무 적은 걸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농사의 밸런스가 맞다. 그래서 감이 떨어진 주 원인은 질소 부족에 의해서 두께가 얇아서 떨어졌다. 그럼 우리는 과수에 앞으로 비료를 뭘 써야 되냐? 이것저것 모르겠다. 그럼 맹품 300이라고 하는 건 30-4 쓰면 여기 30%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21%와 21-21%와 10:8의 비료가 되는 거예요. 가스가 빠지나가면. 그러면 고추농사도 잘 되고 산에 밤도 잘 되고 대봉도 잘 크고. 그리고 욕을 쓰면 퇴비를 주면 퇴비에서 인산가리가 있으니까 간이 맞아진다. 간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비료자재를 공급할 때 이 성분을 갖다가 남아있는 잔량을 계산하고 식물에서 뭘 먹고 뭘인지 잎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책대로 읽어나가는 우리는 지금에서 산업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대봉이 색이 안 나고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부족해서? 배가 고팠어. 요소비료를 안 먹어서 대봉이 맛이 없고 떨어지고 있다. 지금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끝이 나느냐? 안 나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대가리 볼 붙은 건 다 떨어져요. 대봉의 끝이 쪽빛한 거 여기 대가리 빨개지는 건 다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왜? 잎 두께가 얇다. 잎 두께를 두껍게 해줘라. 그 말은 요소비를 줘라. 그래야만이 대봉이 큰 게 나오고 깔 좋은 게 나온다. 왜? 잎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래, 지금 우리 행존에 주는 방식보다 패턴을 바꿔야 돼. 이게 과학농사입니다. 잎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잎을 센티미터 될 줄 알아야 되고, 햇볕 보는 이파리가 펴져 있어야 돼. 햇볕 보는 이파리가 펴져 있어야 되는데, 마그네슘을 살포하면 잎이 살이 뜰까요? 안 되면 택도 없어요. 마그네슘이 쳤다. 태풍 불면 이파리 싹 떠뜨리면 하나도 없어요. 마그네슘 뭡니까? 돌가루. 마그네슘이 잎이 안 두꺼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마그네슘이 비료를 연매시비하거나 대봉나무 생날라고 연매시비하는 순간 대봉 더 많이 떨어져요. 뭐가 없었어? 요소가 없어서 이런 거예요. 식물이 배가 고파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는 추비를 갖다가 NK를 주고 있죠. 18-1 NK 주면 감이 얼마 전에 또 떨어져요. 18-0-18이에요. 이 비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가스가 빠지면 12.6이에요. 12.6에 18 비료 준 거예요. 잠깐 묶어놓은 거 써요. 그런데 이거는 온도가 낮은 9월달에 좀 저기 음달이나 양달에는 더 더운데 NK를 뿌려줬다 감이 더 많이 떨어져 버리게. 6월달에 NK 준다 농사 망하자는 소리. 여름에 더우기가 시작돼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열을 식혀야 될 시점에 NK를 주고 퇴비를 주고 NK 준다면 농사 망하자는 소리. 우리는 망하는 강의를 계속 들어간 거예요. NK가 매월 때리죠. 6월 때, 7월 때 죽어있죠. NK 뿌리, 안 뿌렸을 때 지금 대봉에. 우리는 여기서는
비료를 안 씁니다. 칼슘요소를 많이 주면 되지. 칼슘요소에 그것도 필요 없는데 칼슘이 왜 이래야 됩니까? 만약에 행정에서 나오는 그 석회를 갖다가 대봉나무에다 뿌리거든요. 네. 그럼 괜찮을까요? 나쁘진 않은 건데 그것도 해가 됩니다. 해가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아니 돌가루를 넣는데 이렇게 딱딱해질밖에 되겠어요? 토양 분석에다 그 성분이 없을 때 줘야 되지. 돌가루는 뭔 역할을 하겠습니까? 돌가루는 뿌리가 먹고 똥을 쌌는데 유기산이나 식초가 났다는 거. 그거 중화시키는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아니고 돌가루 주나 좀 돌가루 먹고 나면 잎이 딱딱해지고 나빠요. 토양 분석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토양 분석에도 어떤 방법 매뉴얼이 없다가 보니까 농가들이 안 해버려야 돼요. 예. 근데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소농이다 보니까 토양 분석을 아직까지 그렇게 저도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토양 분석을 제대로 포장에 대한 자기 어떤 농장에 대한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간행적으로 우리가 지금 TV를 하는 거 좀 농한기에 TV 주고 비료 주고 하는 그런 데 습성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선생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농가들이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지금 먼 거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병이 와 계시니까 안 되면 저도 가서 농협도 후리치거든요. 농협 지역에서 못 사는 동네는 토양 카오랑 이장한테 해가지고 카오가 농협에서 대행해주든지 이장님 하든지 해.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내밀어야 되지. 저한테 이거 갖다 놓고 우리 대본 키워달라. 그러면 어느 맥락에서 찾아야 될지 기준이 없어요. 큰 그림만 이야기해 줄게. 먼 나라의 구단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좁혀 들어가는 게 지금 비로 줘야 될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곧. 여름에 더울 때 줘야 될 비료가 시원한 비료 줘야 돼요. 시원한 비료 뭐겠습니까? 30-10-8 명품 산매 요놈만 자꾸 주고 있다가 어떻게 돼? 8을 쳐서 때 돼서 18-10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버려요. 지금 시즌이에요. 내일모레 쳐서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마을이 성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양다리예요. 양다리. 질량을 보고 있으면 더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 더 필요해요. 또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제가 이 마을에 와서 지금 시간에 바깥을 아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을은 성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감이 익을 때 더워요. 9월달 10월달에 그럼 9월달까지 낙화되고 있다니 가에 떨어져요. 그 원인은 우리 마을의 질량이다. 질량다리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다른 데 매뉴얼보다 질소를 더 먹어야 된다. 지금 어떻게 줘야 되느냐? 맹품 3배를 한번 주고 좀 더 있다가 NK를 줘야 되는데 NK 주는 시기가 9월달 들어가서 줘야 된다. 이제 요만 하는 거죠. 이제 비료 나오죠. 뭐 기다렸던 거 나오죠. 조금 뻔치고 나야 나오지. 그래서 봄부터 우리는 뭔 비료 줘야 되냐? 맹품 300조라고 이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죠. 30-10-8 요놈 가지고 농사 지으면 된다. 그 다음에 퇴비 주면 뭐 바란스가 맞은다. 강이 맞은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조금 늦게 NK에 넣어야 된다. 9월 초에 물이 9월 초에 9월 초대에서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더우로 타서 감이 더 많이 떨어진다. 앞으로도 또 떨어진다. 감을 따가지고 홍시 만들어 보면 안에 힘이 배긴 거 있죠. 햇빛에 뜨거워서 힘이 되긴 거예요. 안에 쏙살이 뒤있다. 쏙살이 뒤있다. 쏙살이 뒤일 때 있는 것도 우리가 감이 좀 잘다, 잽비다. 대가리 뭘 붙으면 떨어진다. 그죠? 대가리 뭘 붙으면 안 돼. 감사님, 우리 문학에 보면 농사 짓는 확률이 지금 어찌 되냐면은 저번에 대기비로 비료, 비료 잃지 않거든요. 비료는 쓰는 사람 보통 조금 쓴집니다만은 지금 경우에도 강남에 비료 잃지 않거든요. 대비로 쓰지.
그래서 비로 간을 잘 마취한 사람이 다르더라. 근데 그 간도 우리가 마취하는 간이지 땅에서 잡고 있는 건 또 다르다. 약간 항토 땅은 잡고 있는 힘이 있고 물이 잘 빠지고 마사 땅은 잡고 있는 힘이 딱 반맞아 달라. 오른쪽 왼쪽 다 달라 다 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약간 마사끼도 땅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산세를 봤을 때 산사태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는 산사태가 많이 안 난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마을이 평온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산사태가. 그럼 여기에는 그 위에서 물이 가쪽으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이 우리 마을에는 마을로 인해서 물이 훑어지게 된 땅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땅이 물이 머금지 않고 좀 마사하고 돌릅니다. 예, 그래서 좀 찹찹하게 잡고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쉽게 말하면 물이 잘 빠진다. 예, 그렇죠. 그런데 돌이 잡고 있어요. 그 경사도 얼마나 그게 정말 밑에 좀 돌이요. 예, 그래서 큰 돌들이 그 여기는 청석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청석은 물을 뱉어요. 청석은. 그런데 이 산은 돌이 이렇게 뜨문뜨문 거기 있길래 잡고 있어. 돌이 딱딱딱 이렇게 잡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 땅들은 가뭄을 좀 잘 안 탄다. 가뭄은 왜 그러냐. 돌이 밤에 추웠다가 낮에 햇빛이 나면 공기가 뜨면 공기가 들어가서 돌에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우리 땅들은 요소비로만 잘 주면 날라가는 이슬을 잡아먹었어도 물을 안 줘도 되는 땅이에요. 날라가는 가뭄 때 여기 가수원에 물 주는 사람 거의 없을 건데요. 물 줍니까? 줍니다. 예, 저도 안 먹어요. 줍니다. 최고 안 먹는다니까. 왜 안 먹냐면 이 파리가 설탕이 없으면 요소를 안 주면 안 먹어요. 잎이 두꺼운 놈은 설탕이 있는 놈은 물이 없으면 날아가는 안개를 잡아먹어도 못 비긴데 물을 줘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잎 두께가 얇으면 물을 먹으면 뿌리가 설사해버려요. 뿌리가 설사 지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설사 안 할 만큼 밖에 물을 절대 안 먹어요. 딱 맞춰거든요. 감을 떠났으면 떠났지 뿌리 설사는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감이 떨어진 거예요. 왜? 감이 달리고 있으면 잎에 당도가 떨어지거든요. 감이 달려 있으면 잎에 당이 자꾸 더 떨어져요. 그럼 당이 떨어지면 뭐 어떻게 돼요? 잎이 당도가 떨어지면 뿌리가 설사해버려요. 뿌리가 설사해버리게 돼요. 시들어 죽어버리거든요. 안 죽으려고 떨어뜨린 게 감을 떨어뜨리는데 원인은 요소를 안 줘서 그렇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강사님은 대봉감을 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단감 농사 한 30몇 년 지었습니다. 단감 말고. 단감 속에 대봉이 다 섞여 있어요, 우리는.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대봉 같은 거는 하동, 전라도 구례, 네. 우리나라 전역에 다 가르치는데, 한 사람이 마양을 몇만 평까지 가르치거든요. 설계를 해주고, 우리 마을은 이미 제가 들었어서 마당에서 쭉 보면서, 뭐, 요 정도는 우리가 마을의 분들이 얼마만에 기술을 가지고 있나 이래 봤을 때 여기서는 제가 마이스터나 뭐 교수급을 가르쳐야 되는 당연히 아니고 편리하게 막 맹금 살면 주고 이 파리가 만져보고 뚜꾸면 된다. 그리고 약은 언제 치야 되느냐. 비 오고 나서 탄저병 한다. 비 오기 전에 탄저병이 날아갔을 때는 이제 감이 뚜꾸면 다 못 뚫고 들어가거든. 상하는 껍질을 또 바로 탁 뚫고 들어가지만 우리는 에세스가 약칠 거 아니고 손을 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은 비옥은 안 되고 보면 탄저병은 위에 와요. 밑에 이게 못 붙어요. 요만한 무거운 놈이 앉았거든요. 그래서 똑똑이 이만 큰 걸 사가지고 비옥을 뒷날 가서 딱 보면 돼. 똑똑이를 학교에 보면 다 보여요. 쬐끔한 놈이. 바로 와서 약치면 다 병 안 걸려요. 탄저병. 탄저병 언제 오느냐. 비행에서 날아갔어요. 비행에서. 근데 우리는 탄저병이 좀 안 하게 돼 있는 게 뒤에 소나무가 많지 할 수가 없어요.
그 산이 요렇게 돼 있어. 약간 바람이 있어. 좀 균이 바깥으로 벗어나요. 오미는 게 아니고. 그건 장점이 있어요. 소나무에서는 단대병이 안 와요. 예. 여기 아카시아가 아니다. 우리 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쳐야 돼요. 한렬수가 있다면.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한렬수가 없고 침렬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그것 때문에 단대병이 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료는 언제까지 질소를 물고있어야 되느냐? 8월 말까지 물고있어야 돼요. 그럼 8월 말에서 NK18까지 주면 된다. 그리고 봄에 잎을 4일째야말이 감이 많이 달리기도 하고 낫고 안 된다. 뭐와 함께? 설탕과 함께. 설탕이 해주면 닿더라고. 순행이 안 돼. 추위를 많이 타. 추위를 안 타다 보면 설탕을 먹어야 돼. 설탕을 먹으면 추위를 안 타요. 설탕은 그래서 대사작용 에너지 전달이 잘 돼요. 왜? 설탕은 물 500에 5kg를 이으면 영하 3도까지 잡아줘요. 영하 3도까지. 그래서 봄에 우리가 5월달까지 말까지는 최대한 뭐 그 영양제 살 돈이 없으면 설탕이 되죠. 그치라.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이 지역에 대봉감 안에 옛날에는 까만까만 점 붙은 게 딱 오게면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달았다고 여기가 그때는. 근데 지금에는 이 감 안에 시커먼 게 들어있어서 그 아까 얘기했다니 가을이 질소가 적어서 잎 두께가 얇아져서 감이 뒤있다. 감이 뒤에서 안에 검은 게 맺혔다. 아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강의한 내용 지금 조금 이해력이 좀 부족하시다. 검은 게 표면에 있는 게 아니고 속에 있더라고. 그건 이야기했다네. 안에 뒤있다고. 질소가 뭔데? 어, 같은 먼든 것처럼 안에. 아까 얘기했어. 안에 속에 뒤있다. 껍데기가 아니고 안에 속이 뒤있다. 감 안에 똑같냐고. 죄송합니다. 설탕은 7월 중순 가지고 그 다음에 연매실은 7월 중순 가지고 설탕은 5월 중순 가지입니까? 아니요. 연매실은 해야 품질이 좋아진다. 아까보다 연매실을 갖다 7월까지 말했잖아요. 설탕 여기가 7월 15일이 여름의 중심이거든요. 예, 예. 그 여기가 요 앞이 상반기 농사, 여기가 하반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젊은 일부 농가청에서 배워가지고 이제 기술 보급돼야 돼. 천천히. 그냥 하루 아침에 우리가 오늘부터 좌지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 와서 배워야 될 거는 뭘 배워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설탕 500g은 괜찮다. 약체 때문에 이어 된다. 그 포대기 하나 사다놓고, 그죠? 그리고 지금 줘야 될 거는 비료가 뭐 줘야 되나? 요소를 줘도 되고, 맹풍산벽을 줘도 되고. 요소를 줘도 되고, 맹풍산벽을 줘도 되고. 그 다음에 9월 1일쯤에서는 우리는 NK를 주자. 지금 요소를 줘야만이 안 뒤인다. 지금 떨어진 놈은 뒤가 떨어진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떨어진 거니까, 안에 속상 안 뒤있다. 조금 더 꼭지가 야물어지면 좀 뒤도 안 떨어지거든요. 꼭지가 야물어지면 뒤가 못 떨가요. 감이 꼭대기 야물어지면 씨가 좀 크고 나면 안 떨가요. 왜? 씨를 번식하기 위해서 감이 크는 거지 우리 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 속살이 뒤도 먹는 것처럼 어디 얻어맞았거나 요게 그 태풍이 불어가 딱 맞았거나 안에 속살이 뒤는 두 개 같아요. 그래서 잎이 두꺼우면 껍데기만 뒤고 잎이 얇으면 속살까지 뒤인다. 대가리가 빨개지면 무조건 이거는 색이 대가리 돌면 잎 두께가 얇다. 이거는 진행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봉은 잎이 두꺼워야만이 안 떨어진다. 잎의 두께는 누가 만들어지냐? 요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지금 하는 걸 이렇게 갈아엎기보다는 우리가
살짝살짝 바꿔가도 돼. 그래서 올게 요소 비로진 놈은 커지고 때깔이 좋아져요. 네. 젊은 놈이니까 크고 색깔이 참 잘 나오는데 굵은 것들을 깎아놓으면 그 꽃감을 만들어도 누리팅팅해. 그 말은 잎 두께가 얇았다는 거죠. 그래서 잎 두께가 두꺼운 것들은 깎아놔도 꽃감이 참 예쁩니다. 꽃감이 예쁠라 그러면 뭘 먹어야 되냐? 요소를 먹어야 돼, 요소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안 죽어 있다. 그래서 대봉이 떨어진 주 원인은 병이 안 들어도 떨어졌거든요. 그 말은 배가 고파서 떨어졌다. 입 두께가 얇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햇빛 나니까 몰랐거든요. 쟤네들은 하루만 햇빛 때끝 나면 알아요. 아이고 못 살겠다. 우리는 오늘 더워도 내일 뭐 시원하면 더우고 까먹어요. 지금 에어컨 켜서 또 까먹어버리고. 나무는 안 그래요. 이거 여름 놈 조금 담이게 살리면 가을까지 내가 못 살겠다고 딱 판단하는 거지. 예. 입 두께가 얇으면 얘들은 아마 호르몬을 분비시켜가지고 감을 뜰까. 그래서 못 들가게 하는 방법이죠. 호르몬을 분비 못하게 못 들가게 만들면 잎을 두껍게 살짝. 살짝 하는 건 뭐냐? 요소비료. 그 요소비료만 주면 매년 주면 또 뭐가 딸려요? 인삼가리가 딸려요. 요소비료 매년 주면. 그래서 30다시를 주면 간이 맞아진다. 그 맹품 300이라고 하는 비료가 논에 쓰는 비료가 있어요. 요 비료를 주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퇴비를 주고 있으니까 안정적이다. 그리고 9월 초대에서 NK비료 18가지지만 때깔이 좋아지겠다. 요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봄에 어떻게 하는 거는 낙과가 안 되려면 봄에 잎이 두꺼워야 수정이 잘 되고 낙과가 안 돼요. 그건 누가 하냐? 잎 두께를 제일 많이 잡아주는 건 설탕이에요. 설탕. 그래서 요 동작을 일으킬 때 황금을 놓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양제까지 개발해냈어요. 그 영양제 공장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으로 농협에 납품도 하고 판매해요. 그래서 봄에 이때는 상반기에는 골드 그린 그린 두 번의 칼라 한 번. 요거는 칼슘이 들어있는 영양제와 칼슘이 안 들어있는 영양제. 이 두 개를 섞어버리면 영양제가 질이 떨어져요. 요놈은 칼슘은 어디든지 달라붙어요. 그럼 영양제가 우리가 저울에 올려보면 병에 든 거 무게가 안 나는 주원이 요거거든요. 이 두 개를 섞어버리면 돌이래가 갱화가 되버려요. 그럼 영양제를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무게를 늘리가 비중을 늘려줄 수가 없어요. 그럼 농가의 효과를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따로 만들고 따로 섞는 겁니다. 그린? 그린 예, 질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양제인데 질소 성분이냐고. 일부 들어있어가지고 밸런스를 얘를 만들어 살을 찌우니까. 예, 요거 한번 설탕으로 뿌리고 상치를 빼먹으면 상치 맛이 바뀌어요. 예, 두 번에 한번 봄에 칠하는 거죠. 언제까지 치르시 볼까요? 근데 요거는 7월 15일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제 7월 15일에는 칼라만 여기에서 이제 섞어서는 비율이 이제 설탕이 들어가는 거 차이가 되죠. 설탕. 그리고 그 영양제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다. 안 돼. 안 됐어. 그러면 너무 무거워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거기다. 그래서 농가에서 농업 마트에 사서는 제일 싸거든요. 장사가 짓게 뭐 이었다 그러면 돈 더 받겠죠. 500원 때리고 500원 받으면 이렇다네. 그린 두 번을 언제 지나기 쳐줬습니까? 7월 15일까지 아니요. 비가 오면 하루 만에 영이 다 이동한다. 발이 피할 바지. 봄에 비 오고 난 뒤 가보면 발이 바로 피해. 근데 피어지고 나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3일 있다가 영양기 치면 이렇게 끝이 오마져요. 그 다음에 바로 치면 여기 다 오매요. 어릴 때 잎이 오매 있어야 돼요. 오매 놈은 계속 큰다 소리고. 계속 큰다 소리는 오사리가 살찐 놈은 어떻게 주먹이 계속 올라죠. 가는 놈은 바로 피가 올라죠. 이 차이. 잎이 두꺼운 놈은 심줄이 굵어서 어릴 때 잎이 오마 있어야 돼요. 그 잎이 크게 커져야 돼요. 근데 영양제 치고는 잎이 또로 말려버려요. 왜? 살이 쪄서. 이렇게 또로 말아내야 돼. 보면 살자가. 여름에 어떻게? 안면이 살이 찌거든요. 여름에 살자가 펴놔야 돼. 봄에는 살을 찌고 오만해야 되고, 못 펴게. 여름에는 살이, 안면이 살이 찌게 돼. 펴놔야 돼. 그게 농사의 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얼마나 쓸 것을 그러냐. 그러면 설탕은 3kg까지 쓸 것을 쓸 수 있죠. 설탕. 그게 지금, 봄에. 이거는 지금 한 대에 물 500리터. 물 500리터에. 우리는 말통을 팔지, 조금 병이 안 팔아요. 왜 그러냐. 말통을 병을 파는 농가 비용이 늘어나요. 돈이 비싸요. 네. 네. 그래서 설탕을 물 10, 물 500리터에 3kg를 쓸 것을 쓸 수 있어요. 3kg. 그럼 3kg 쓸 것이 있는데, 눈 나기 전에 눈을 크게 나으라고 할 때는 몸매실이 눈 나기 전에는 얼마 전에 5kg 쓸 것을 쓸 수 있어요. 눈을 크게 출발시킨 거하고 잎을 키운 거하고 두 가지 또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가을에 살자가 나무 굵은 가지에서 나오는 역할을 봄에 바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눈 나기 전에 영양기체가 몸을 잎을 가지를 살을 찌워요. 그럼 매실 같은 건 그러면 수정이 잘 되고 봄 냉에 나가돼 매실 꽃필 때 눈 나기 전에 영양을 먹이나면 매실이 수정이 잘 돼요. 매실도 쪼개져 있는 거 있죠? 안에 깨보면 씨가 안에 씨가 썩은 거 있죠? 그것들이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크고 노란이 떨어지고 그것들이 수정이 안 된다. 떨어진 것들 깨보면 수정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영양 이동 못 된 거죠. 수정체가 이동 못 했다. 그래서 목맨시비는 2, 3일 해라. 그 다음에 연맨시비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힘대로 해라. 그래서 요거는 영양제는 1.5L 써라. 그 설탕은 3kg 써라. 그래서 요 혼합을 해서 농약하고 같이 방지하면 된다. 그럼 잎이 크게 커진다. 그리고 잎이 크게 커지는 것과 동시에 뿌리가 빨리 뻗는다. 잎이 두꺼워야만이 뿌리가 뻗는다. 잎이. 잎 두께가 얇으면, 잎이 펴져 있으면 절대 뿌리가 안 뻗어요. 잎이 얇으면. 그래서 비료를 줬는데 제가 감이 작았다 했네요. 요거예요. 비료는 땅에 아무리 있어도 안 먹더라는 거죠. 왜? 봄에 잎이 두꺼워져서 빠른 시간에 뿌리에 비료를 잡아와야 되는데 못 온 거죠. 잎 두께가 얇았어. 지 혼자 그러니까 잎이 안 두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봉망사를 똑같이 하는데 어떤 집에는 꽃받침이 작고 감이 큰 게 있어요. 어떤 집에 느르긴 한데 감이 작아요. 문이 다 달라요. 끝이 좁히다니까 약간 고립해인 게 있고 끝이 뺑뺑하게 살이 된 게 있고 그 말은 여기 비료량 차이거든요. 구기에. 그 뒤에 갖고 잘못된 감들은 안에 속에 멍이 든 것처럼 힘이 배긴 것들은 잽비대. 둥글게 된 것들은 지금 잎이 두껍기 때문에 안 기어요. 그래서 영양제는 영양제일 거예요. 근데 영양제가 농사의 전부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봄에는 절대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네 영양제가 봄에는 100% 효과가 좋다가 여름엔 가을에 20% 30% 밖에 안 돼요. 그러나 품질에 대해서는 또 영향을 미쳐요. 이런 차이겠다. 그래서 가을에 쪽에 지금은 제가 후반기에 농사 들어가면 요 칼라에다가 설탕을 쓰면 500g만 써라. 근데 지금 대봉이 떨어지면 요소를 줘도 된다. 연민식이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 요소가 1kg에서 많게는
3kg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럼 4kg까지 물을 어느 정도에 어느 양에다가 4kg를 타라고 말이죠? 고객님 23만 23만에다가 네, 우리 텃밭농사 이죠? 그렇죠. 네, 텃밭농사 강의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물 500리터 기준에 강의를 하는 겁니다. 비료는 100평당 기준에 강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잎이 살이 되어 있다면 요 대안계 가서 염면심에 칼이 있을 수 있겠죠. 요소 빼버리면 그럼 감이 빨리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좋은 비료가 요소하고 칼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건 상시 집에 두고 쓰면 돼. 가리가 있고 없고는 이파리 힘줄이 노랗고 안 노랗고 표가 나요. 그리고 잎을 요 햇빛에 비춰보면 황금빛이 돌면 가리가 들어있고 황금빛이 안 되고 새파랗게 나면 가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잎이 펴져 있어야 감이 안 큰다. 그 잎을 펴는데 요소를 1kg에서 3kg 쓸 수 있는데 500에 요거 며칠 안 가요. 그래서 연매심이 봄에 요소를 썰어서 안 해요. 예, 비료 안 줄까 싶어서. 지금은 요소 연매집에 하라 그러는데 비료 주라는 말도 하잖아요. 봄에 비료 주라고 해서 비료 안 주기 때문에 비료 주라는 목적에서 요소 연매집 하는 게 없어요. 빼버려. 봄에 연매집에 요소 살짝 늘려놓으면 뒤에 비료 안 주고 농사 더 못 되기 때문에. 미니 하반기에 그럼 지금 농약 칠 때 같이 요소를 섞어서 해서 상관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요. 네. 요소를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런데, 음달가수, 우리는 그 질량단인데, 음달가수원에 가서 이 요소를 또 낙별이래요. 음달에는. 음달에는 추워지거든요. 온도가 내려가고. 조금 있으면 9월 달 되면 어부 서드래요. 음달에 가서 요소를 엮고 있으면 이 더 낙별이래요. 그는 요소 1kg 연모 가리로 같이 뭐 한 500g 이어줘야 돼. 그는 온도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왜 추워지면 고온성의 비료 가리를 먹어야 대사되기 빨라요. 여름에 뜨고 지가 빨리 돌아요. 지가 빨리 움직여. 지가 빨리 움직일 때는 가리가 그래 많이 필요해. 지가 더워서 빨리 움직여 지 스스로.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지가 조금 동작이 떠요.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게 가리, 따뜻하게. 그런 성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지금부터 감이 낙과도 안 돼야 되고 안에 힘이 안박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 요소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9월달까지 안 뛴다. 딘 원인은 잎 두께가 얇아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고형뿌리냐 돌감뿌리냐 두 개 또 나눠야 되거든요. 고형뿌리. 예. 네. 기암에 붙인 거. 돌감에 붙인 거. 예. 기암나무. 기암나무 층이나. 예. 그 기암나무 뿌리는 힘이 약하거든요. 맞지. 예, 뿌리가 측면성이고 물이 지금 죽. 뿌리 쓰고 올라. 이제 뿌리가 물에 쓰고 올라오는 게 복숭아, 매실, 살구, 자두, 뭐 체리. 요것들은 뿌리가 물에 지금 쓰고 올라. 돌감 뿌리는 물이 땅에 대죠. 한 개 더 넣어. 돌감 뿌리는 물이 땅에 대죠. 감당 모종을 제가 많이 키우고 팔기 때문에. 네. 돌감 뿌리가 물이 돼 있다. 그럼 요거 두고 한 번 또 이루어. 그럼 또도 물이 돼죠. 그럼 또 한 번 또 이루어. 자꾸 이루어. 돌감 뿌리는 뿌리가. 근데 기암뿌리 물이 되죠. 쓰고 올라. 기암뿌리는 땅에 물이 되면 쓰고 올라. 이 쓰고 올라. 타고 올라와요. 두 개가 다르네. 그래서, 감이 100년, 200년 오래 사는 것들은 거의 대다수가 보면, 돌감뿌리가 오래 살아요. 뿌리. 그래서 물에 잘 견디고, 그러면 나무가 톱으로 잘라보면, 저장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껍질에도 많이 가지고 있고 껍질이 두껍고 그거는 이제 대봉시하고 반단감 정도는 우리가 반단감 그러잖아요. 떨다가 달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 반단감 떫은 감도 이렇게도 하고 씨가 안 되면 그런 정도는 차량하고 몇 종류는 고염에 접이 돼요.
귀한 나무. 그런데 부유동 부유단감 종류는 고염체도 안 돼요. 고염에다가 대봉을 접을 붙였다. 대봉 위에다가 단감을 접을 붙이면 이 단감의 영양소가 뿌리를 못 가요. 그 반틈에 대봉을 두고 여기 위에 단감을 붙이면 돼요. 단감이 먹고 싶다고 해서 대봉을 대봉나무 싹 빼고 새순에다가 단감 다 붙이면 죽어버려요. 굶어 죽어버려요. 예. 영양소가 뿌리를 못 내리가니까. 고염하고 단감하고 친한 게 없어요. 대봉실을 심어가지고 단감을 붙이고 또 단감을 붙여도 아무 관계 없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예. 제가 그 방문사를 조금 지금 보면서 6월 말에 우리 일반 조사했잖아요. 40. 예, 40 넘게. 예, 여섯 위로를 6월 말에 줘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상 우리 이쪽 지역에는 감수학을 11월 초에 하든지. 예. 지금 1월에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때깔이 제대로 그 구름빛이 주면서 일이 완성이 되거든요. 예. 그때 제가 6월 말에 그 한 2년 동안 요소를 한 2kg 줬어요. 한 번. 예. 한 15년생 이상 되는 쪽에 한 2kg 주는 거 주면은 그때 이제 밤이 잘 안 익는 거예요. 10% 있고 가르쳐 드릴까요? 예, 그 현상은 어땠어 그럽니까? 배워버렸어. 좋았다고 말할 것은 집은 커져 있고. 예. 아니 배통은 쾌 안았는데 뒤에 앉아있게 어떻게 배워버려 다 있죠. 아니 그때 좀 당연히 안 있죠. 배통을 쾌안아뿐는데 뭐에 있죠. 아 숨을 쾌안았는데 그 뒤 줘야죠. 좋았다가 안 좋고 이게 어떻게 돼요? 좋았다가 어떻게 돼요? 배고파서 안 있죠. 그걸 거꾸로 지금도 다 기다리게 돼요. 지금 배고파서 지금 주면 더 빨리 돼요. 그래서 비료를 줬는데 6월달에 주니까 6월말에 비료 주니까 감이 안 있더라. 맞아요. 배고파서 안 익으니까. 비료를 줘서 안 익다 거꾸로 이야기했잖아요. 배고프다 했죠. 그때 간을 캐버린다. 입도 살짝 캐버. 그럼 이렇게 캐놨으면 이 큰 상태의 비료를 계속 먹어 나가야 돼. 그래서 측정치로 비료를 해야 돼. 요 양은 이 시각에 뒤에 찍어줘. 이제 얘들이 조금 줬다가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배고프다는 당연히 아니죠. 간이 좁히게 둥그러져야 돼. 넘게 줬다면 둥그러져요. 둥그러진 게 빨리 익어요. 쪼빼당이 넘게 익어요. 배고파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 같아요. 좋았다고 말해보세요. 짐은 캐안하고 섬은 캐안하고 그 뒤에 군과 붙이. 그래서 우리가 아 이래 안 된다 저래 안 된다 했잖아요.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사계절 이 시각을 개발해놔야 돼. 이 시기에 어떤 비료주가 기준을 맞춰. 그래서 농업에 이런 기초 이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아, 제 농사를 망치고 있어요. 왜? 하모하지 마라, 하모하지 마라. 왜? 비료주 양이 떨어지죠? 그럼 또 못 죽게, 또 못 죽게. 생산이 자꾸 감소하죠. 옛날보다 지금 적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막 무대포로 막 교육 안 받을 때는 막 누집에 비료주인데 난 또 주고 막 이래갖고 가을 컴도 크고 많이 나오는게 지금 돌이 작아질 수 있어요. 양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생산이 500g 짜리 나옵니까? 감이? 네. 그게 많이 나와야 돼. 방금만 놓고 기술을 익히 가는 것 때문에 문제는 이 나무가 잘 못 깨는데 깨져버려. 오히려 8월 10일 되면 나무 쪼개지기 시작해. 힘이 안에 몸통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감이 끝에 다니면 나무 찢어져요. 작년에 진주에서 나무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왜 다 깨져버렸습니까? 기둥만 남아있어요. 다 쪼개져버리고. 감을 키워버리면 견뎌야 돼요. 견디는 구조는 안 만들어놓고 봄에 연매실, 목매실, 연매실 해가지고 비로조가 키웠다.
뒷감당 아무도 책임 못 져요. 나무 깨져 버립니다. 쪼개져 버려요. 팔을 휘둘리면 가손에 가면 바람 살짝 불면 뻑뻑해요. 쪼개진다고.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야 될 게 봄에 연매식을 해야 되는 게 말이지 못 가르쳐요. 봄에 연매식에가 셰퍼랭을 늘려가지고 부러져 버리면 감이 커버리거든요. 그 셰퍼랭을 늘려 버리면 되겠죠. 또 집이 커요.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 캐면 그 양을 이 나무들이 달고 있을 수 있냐 없냐 또 결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높아서 못 받칠 거예요. 짝대기 받칠 수 있습니까? 못 받치죠. 쉽게 못 받쳐요. 나무가 깨져요. 그래서 나무가 뽀개질 것까지 계산해야 되거든요. 열매는 너무 크게 깨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는 할 수 있으나 우리는 봄에 연매십이 좀 하고 그 다음에 비료량을 요 양을 너무 많이 주고 많이 키우지 마라. 많이 키웠다가 아직까지 경험 부족으로 나무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좀 아깝다. 근데 나무가 깨져도 경제적인 덕이에요. 나무가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톱 들고 대나무 밭이 갑니다. 대나무 배가 파치게 돼 있어. 그러면 감이 황금을 놓고는 얼마가 증수하나 최소한 한 30% 증수합니다. 30% 증수하면 양 많거든요. 30% 증수하면 많은 증수인데 열어서 많이 하니까 알을 키워버려요. 그렇지. 과를 키워버려요. 나랑농사도 한 30% 증수해 주거든요. 나랑농사 증수 30% 하면 별따기만 뿌려요. 누가 이거는 설탕이 들어가서 도복을 잡아줘요. 우리가 나랑농에 규산을 치면 앞바닥이만 했지 도복을 잡아주는 역할은 못해요. 규산이 조금 있다가 풀리면 우짜라가 또다시 잡아주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설탕을 쓰면 도복이 안 생겨요.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논두렁까지 나를 잡아지면 안 받죠. 논두렁까지 나를 안 잡아져요. 햇빛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은 햇빛에 만든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완전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설탕은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정수를 하려면 지금부터 비료를 명품 300을 주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NK가 30-0-12라는 게 있어요. 한 포로 칸. 그럼 NK가 지금 30-12칸 요 NK를 써도 21% 질, 가염성 질소에 12% 가리거든요. 지금 이거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숙기가 빨라집니다. 이제 얘들이죠. 6월 달에, 6월 말에 요소 줬을 땐 감이 늦대는 거는 폐가 고파서. 그때 캐압 붙는데 더무에 다 익는다. 감이 안 익는 거는 배가 고파서 안 익는다. 배가 고파서. 칼슘 요소라는 건 어떠신가요? 칼슘 요소. 칼슘 요소 나오지 않아 지금. 칼슘 요소에 칼슘 요소. 저도 30에 1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칼슘이 30,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예. 그걸 가도 그 탈염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통양 분석해 놓으세요. 칼슘 요소 또 비쌀 거 아니에요? 안 비싸요? 비싸지는 않은데. 얼마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 뭐 6값이 올라서 전에 6값 안 올랐으면 그렇지 그 뭐 칼슘 요소나 이런 일반 요소는 아주 비스무리 했는데 지금은 노예에서 그 좀 내 그 내준 거 있잖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토양에 우리가 칼슘을 한 번씩 썼다면 칼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가리하고 요게 더 많이 사용하는 비료다.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다량의 비료는 질소, 인삼, 가리 요게 제일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은 그래 양이 많이 안 필요해요. 돌가루거든요. 그것들은 돌가루죠.
그 돌가루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안 필요하다. 토양 분석이 있으면 그냥 굳이 뭐 애써가지고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영양제라니까 그에 대한 칼슘 다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을에서 지금 주로 하는 게 패턴이야. 네. 2월달에 지금 퇴비. 예. 퇴비를 주고. 예.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두 번, 7월달 한 번, 8월달 한 번, 9월달 한 번 농약을 주기적으로 비오는 거 피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비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농약 거의 몇 번 치면 그 1년에 방금? 1년에 보통 5번, 굉장히 5번. 예. 그래가지고 감농사 끝나야 해.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니,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 듣기로는 설탕과 요소를 갖다가 더 첨가해갖고 주라. 우리 복장한 건 모르겠고요. 그걸 어느 시점에 주는 게 좋은지 언제쯤 주는 게 좋은지 그것만 좀 액기성을 좀 뽑아갔으면 싶습니다. 입두께 얇은 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농사를 고정적으로 지어왔는데 아까 질문하니까는 또 요소를 갖다 6월달 쳐버리니까 또 그게 고파서 또 만든다 이래서 하고 이러니까 배가 부른 게 계속 더 우리가 농사를 갖다 이제 황금을 농사를 습득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나한테 접목을 할까? 그게 참 궁금해.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할 거는 뭐 이파리 두껍게 된다. 이파리 얇으면 줘라. 이파리 얇으면 줘라. 이파리 얇으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질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약을 네다섯 번 치고 농사를 짓는데 이거는 지리적으로 요 자리가 대부분 하기가 참 좋아요. 소나무들이 예. 있어가지고 그 한엽수가 옆에 없기 때문에 병이 별로 없어요. 단지병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 단지병이 지금 여기 단지병보다도 등등이 약병이에요. 네. 그게 지금 많이 그리지. 네. 그거는 이제 그 병이 좀 생겨도 그 질소를 가지고 있으면 걔가 그 병이 장애를 많이 안 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질소가 없으면 그 병이 병이 활동을 하면 잎이 얇아지면 영향을 빼가버려 나무 스스로 병이 먹기 전에 지가 가져가버려 그럼 갑자기 툭 떨어져 버려요. 떨어질 때 보면 색깔이 약간 누르기나 떨어져요. 지금 탄소를 빼고 얘들이 나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설탕 뺏기는 게 제철이에요. 그래서 이 파리가 떨어질 때는 거의 누르기나 뺏겨요. 네, 잎에 있는 지가 남 식물이 요걸 빼가 뿌는 거예요. 설탕을 빼가 뿌니까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설탕하고 이치면 됩니까? 아니죠. 먼저 질소량을 맞춰야 돼. 그 요소가 요소가 설탕보다 설탕 요소는 그냥 가격이 칼퇴해. 근데 설탕을 바닥에 뿌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설탕. 예, 네, 미생물이 또 설탕을 주는 순간에 땅에 있는 요소 못 비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 미생물을 함부로 주지 말아 그러거든요. 한국만 한 거에서는 그 주는 순간에 토양에 있는 질소를 빼먹으니까 못 비고 요놈 새끼가 못 비고 지금 소식이 없애버렸어 질소를. 그래서 미생물을 함부로 주지 말아 그러거든요. 주면 피해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해가지고 그러는 거고 그 6월달에 비누주스 잎이 두껍지 좋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가 맹기장맹기장에 배고팠어. 주면 좋아졌는데 좋아진 상태에서 배고프지 않게 먹어야 된다. 이 말이군요. 그래서 주는데 밥 늦게 땄다. 그럼 불평불만이잖아요. 어느 음식이 좋았고 요소 좋으니까 밥 늦게 땄다. 그럼 불평불만이야. 근데 불평불만 할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골드날 때에서 인케를 좀 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뭐 30까지 그 뭘 가지고 준다든지 그 숙기가 빨라지면 힘줄이 노래야 돼요. 힘줄이 노란 건 칼이 칼이 그럼 감이 죽으려고 이파리가 오마갖고 노란 놈 치고 빨리 내놓으면 어떨까요? 다 빨리 돼요. 빨리 따고 싶으면 9월달에 온도 떨어질 때 NK를 집으면 빨리 되겠죠. 그럼 감을 키우고 칼이가 들어가니까 NK를 주는 순간에 요소는 12가 12.6이 되고 칼이가 18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요 내용에 따라서 식물이 바뀌어야 돼.
그 연면식에도 여기서 요소를 늦게 가서 요소를 줄게 아니고 가를 써야 돼. 요소 쓰지 말고. 이 요소는 지금이고 수확기대에서는 잎이 두꺼우고 좋으면 요소 써야 되는. 근데 잎이 얇아서 안 익는 경우가 많아요. 얇아서. 두께가 얇아서. 두께가 두껍고 가리가 되면 빨리 익혀내는데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못 익혀요. 감이 좁히다가 누리끼리 하니까요. 감이 빨개지는 감은 이미 그 잎이 두껍고 질소 있다 소리고 감이 누리끼리 하는 소리, 누리팅팅한 소리는 질소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 감이 누리팅팅했을 때 빨간색이 안 나와요. 빨간색 내는 건 입속에 탄수화물, 설탕이 내거든요. 가뭄이 왔는데 물을 주지 말고 가뭄이 왔을 때 요소 주면 돼요. 예? 요소 주면 되잖아. 요소 주면 됩니까? 가뭄 오기 전에 미리 알고 대짝대기 하나 끊어가지고요. 예. 딱 흔들어 보고 가뭄겠다 싶을 만 미리 요소를 주나면 가뭄을 안 타요. 왜 안 타냐면 소화로 식이가지고 입에 설탕물을 만들었을 때는 날라간 안개도 땡기고 버려요. 잎에 밤을 아침에 가보면 물이 묻어 있잖아요. 그거 먹고 살이 쪄버려요. 그거 한번 먹으면 이틀 끊으면 되는데 물을 줘도 안 먹어요. 가뭄 때 물을 아무리 줘봐라 먹는 게. 왜? 요소가 없으면 물을 안 먹어요. 가뭄 탈 때는 먼저 요소를 뿌리라고 물을 줘라. 그래야만 잎이 탱탱하게 가면서 안 타는 거예요. 내가 물을 안 줘도 아침에 새벽에 밤이슬 잎에 내려온 거 있죠. 요걸 지가 못이 빨아들이는데 근데 잎 두께가 얇은 놈은 뱉어내버려요. 못 먹어. 먹는 순간 지가 해로워지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뿌리에서 비로 먹은 것만 뱉어버려요. 입속에 당분이 없으면 지가 이슬을 베먹고 있어요. 아침에 가면 물방울 맺고 있어요. 오후에 먹은 아미노산 단백질도 농도가 낮다 생각하고 뱉어버려요. 그래서 잎 두께가 눈물을 안 흘릴 정도 잎이 두꺼워야 되거든요. 잎 두께가 얇으면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비료를 먹었는데 낮에 비료 농도가 맞춰놔야 저녁에 것도 먹고 살이 찔 건데 낮에 살이 안 쪘으니까 저녁에 늦게 온 비료하고 영양소는 버려요. 이걸 먹으면 농축을 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수분을 날리고 영양을 모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먹으면 물이 많아지니까 뿌리가 설사래요. 그래서 뱉어버려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잔디가 가뭄 때 어떻게 됩니까? 요 이슬이 조롱조롱 냈죠? 근데 낮에 말라가 비틀어지잖아요. 이슬은 낮에 말라 비틀어지려면 아침에 이슬을 내려 무에 지가. 그거 묵으면 뿌리가 설사래요. 아주 오묘한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지가 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는데 고추밭에 고추 고랑이 물이 주릉주릉 있잖아요. 그럼 고추가 왜 시들어요? 고추밭에 물이 있고 그 참깨밭에 물이 주릉주릉 있으면 안 시들어야 되잖아요. 왜 시드냐? 뿌리가 설사라고 있어요. 그러면 고추가 비가 와서 죽으면 천고병이다 역병이다 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거 배워버려 죽은 거예요. 비 오기 전날 질통에다가 설탕을 갖다 종이컵 한 두 컵 내가 치놓으면 한 놈도 안 돼. 잎이 살이 찌가지고.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물을 고추에 제가 한 마리에 한 껍딱 사서 친구 있고. 예. 또 한 마리에 100g을 사갖고. 뭐, 그러면 갔네요. 네, 그러면 맞죠. 100g을 그거 타가 친대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 설탕을 많이 타갖고 치면은 절반이 짧으면서 고추가 꽃눈이 많이 생긴 그런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착가락이 많죠. 착가락이 가뭄 아저 장마골에 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한 3단계까지는 고추가 많이 있거든요. 그보다는 좀 식었단 말입니다.
키우고 지금 외화산에 꽃이 많이 열리거든요. 많이 피거든요. 그것은 그거는 이제 설탕물을 줘서 그런지 뭐니는 모르겠고 일단 절반은 짧아지면서 키는 많이 안 컸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 한 마리에 100g을 타가지고 설탕물을 준 데는 지금 그대로 꽃이 쫙 열려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돼서 그런지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설탕물 조금 더 줘갖고 증거하고 정량을 한 마리에 정량을 타가지고 증거하고는 정량이란 게 저 개발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 예. 정량이란 없습니다. 무슨 개발자 들어봐요. 저희는 지금 이제 제비를 이 3월달에 했고요. 네, 3월달에 했는데 선생님 말씀은 지금 이제 12월달에 가을에. 12월달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무가 20년생이 500주거든요. 네. 그러면 12월달에 한번 주고 어? 봄에는 비로자 봄에 한번 또 주고 아니면 전 두포를 주거든요. 두포를 한꺼번에 한 번씩 두 번씩 주지 말고 12월달에 한번 주고 3월달이나 4월달에 한번 주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떤 기분이 가을에 가져라. 가을에 가져라. 예. 왜 그러냐? 퇴비에서 소금이 나온다. 아까 짜봤을 때 잎이 오그라진다. 내가 그건 좀 말씀드리고 뭐 나왔다가 시작하니까 퇴비는 봄에 주니까 잎이 오그라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잎 괜찮고 세 번째 잎이 커야 되는 오그라진다. 그럼 과일이 작아져요. 그래서 봄에는 우리가 그 잎 날 때는 비료를 줘야 돼. 그 비료는 명품 300이나 질소기 있는 걸 줘라. 그래야만 과일이 건강하고 지금 다 하세요. 그 아까 이제 고추 잠깐 이야기했는데 고추는 이 실값을 요 표를 맞춰야 돼요. 그럼 키가 안 자라요. 고추가 비료 작이지만 키가 커요. 마디가 늘어지면 비료 줘라. 구멍 뚫은 거가 비로 주지 마라. 어디 구멍 찾다가 뭐 헷갈리면 못 찾으니까. 구멍 농사 진짜 마라. 고추 농사는 구멍 농사가 아니다. 그 망할 농사다. 구멍을 뚫어가 비로 주면 비로가 과다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이만큼 안 열어요. 어제 그, 저쪽에 그, 사천 쪽에 구멍을 뚫어가 줘버리니까 한 너댓 마리가 안 열어버려요. 고추가 없어요. 싹 빠져버려요. 그 구멍을 뚫고 계속 앵겨 주는 거예요. 앵겨 주면 어떻게 돼요? 가리가 많아지죠. 더워서 고추가 안 열어요. 그래서 고추는 밑비로 복합비 보루 한 포에 뭐 요소 한 포나 이래 해가지고 100평당 심으면 된다. 그리고 고추가 키가 크면 이파리가 커지고 키가 크면 비료를 줘라. 처음에는 좀 작을 때는 100평에 요소 반 포 주면 되고 우리 허리춤 오면 100평에 요소 한 포씩 줘라. 20일 만에 한 번씩 줘야 된다. 그러면 고추가 엄청나게 된다. 고추가 많이 달려갖고 손을 딱 찌르면 들어가면 안 돼. 고추가 많이 안 들어가야 돼, 손이. 정상적으로 제가 가르친 농장에 가면 고추가 많이 해서 손이 찌르면 손이 안 들어가요. 고추가 손이 안 들어가면 못 따. 하여튼 제가 많이 꾸중듣는 일이 있어. 대표님 고추 따주러 와야 된다고. 왜? 손이 안 들어가서 고추를 딸 수가 없어. 너무 많이 해. 근데 고추는 많이 여는 거다. 요 비료값하고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설탕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잎에서 꾹꾹고 햇볕을 많이 받으면 식물을 키를 안 키워요. 그 친 날짜에 다르고 차이가 있고 밭 토질에 조금 차이 나고 그 한 골 두 골 차이는 또 차이 나요. 요만큼 떨어져 버려요. 밭이 앞두름하고 뒷두름하고 다르고 이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밀하게 보면 그래서 그런 기준을 그나마 근사치를 여기다 개발해놨거든. 이걸 써라. 농사에 우리나라의 농업에 기초 이론이 없다고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료를 줬는데 안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비료 주면 맞대. 비료 줬을 때 이 시가 얼마냐 모르잖아요. 그죠? 측정기를 꽂아가지고 비료 딱 맞췄다면 낙과 안 돼요. 지금 대봉 영암에 있는 농가 안 떨어집니다. 왜 떨어져요? 대봉이란 자체는 자기가 생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잎이 두꺼우면 안 떨어뜨려요. 잎이 얇아서 떨어뜨렸다. 뭐 때문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영양 이동 많이 했고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비로 줬던 게 많이 빠지나고 비가 많이 와서 영양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럼 영양이 빠지나면 어디 갔을까요? 도장지가 더 나있을 거예요. 도장지. 그럼 도장지는 열매 아니고 도장지가 그랬죠. 그럼 균이 깨져 버렸어요. 밸런스가. 천천히 적당히 가을까지 먹어야 되려면 왕창 먹고 이제 일어날 일 가을에 감이 품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루틴 기간이 안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료를 써라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잎을 살을 찌워라. 그리고 빨리 익히라 그러면 가을에 요소 지금 두다가 예방을 줘도 된다. 그럼 가을에 NK 이때 더 줘도 된다. 그럼 쉬운데 더 빨리 간다. 빨리. 꼭 빨리 따고 싶으면 또 방법 또 가르치더래요. 뭐 안 해본 게 없으니까. 대봉에 대해서 더 질문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저 대표님, 한국 과학 영농을 하려면 그러면 대농에서는 이시 측정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사무실에서 85만원에 팔아요. 가격이 좀 85만원 저희 사무실에 팔아요. 8호에? 85만원. 아. 이게 이제 측정을 하면 누구나 기준치가 되는데 측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네. 측정을 안 하다 보니까 마을에 하나만 있으면 전체가 젊은 분들 한 명 돌아가 아이고 아재 좀 저주기서 뭐 간 이파리 보고 조금만 예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게 가르치지니까 기계. 우리가 트랙터라든지 병기라든지 기계 도움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그 너무 과학을 활용 안 하는 것도 태양열입니까? 배터리입니까? 충전이요. 충전이요. 예. 한 3년간 에이스 해주고요. 예. 하여튼 그 고추밭에 지금 비료주도 고추밭에 딸 수 있어요. 앞으로. 하여튼 대봉은 이렇게 마치고 우리 텃밭에 심은 고추도 많이 따들고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 대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